1900년대 초반의 화학자인데, 이제 그 루이스가 봤더니 8전자 규칙, 최외각 전자를 8개씩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원자 가전자가 8개일 때 원소가 안정해진다. 라는, 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8전자 규칙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옥텟 룰이라고 합니다. 옥텟 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원소가 원자 가전자 8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자들이 보통은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916년에 이제 미국의 물리화학자인 이제 길버트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이제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옥텟 룰을 만족시키는 옥텟 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심볼을 한번 보면은 H 같은 경우에는 1s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점 하나만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그죠? 점 하나만 딱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도 1s에 얘는 이제 2s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최외각 전자 하나. 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2s에 전자 2개 있으니까 최외각 전자 2, 보론은 최외각 전자 3, 카본은 최외각 전자 4개니까 점을 하나, 둘, 셋, 넷. 나이트로젠은 최외각 전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6, 7, 이렇게. 네온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구조 어떻게 되죠? 1s에 전자 2개 들어있고, 2s에 전자 2개 들어있고, 2p에 전자가 6개 들어있다. 라고 배웠죠, 그죠? 네,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10장을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8개죠, 그죠?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를 찍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점을 이용을 해서 최외각 전자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온이 있을 때 플러스 10짜리 여기 이제 코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1s에 있는 전자 두 개는 너무 플러스 쪽에, 핵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이제 핵이랑만 이렇게 핵에 너무 가까이 당겨져 있어서 핵이랑만 놀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제 그 외부와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최외각 전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외각 전자를 이렇게 이제 점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점으로 표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단일 결합, 이렇게 선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 표기에서는. 자, 그리고 이중 결합. 원소 두 개가 전자를 서로 이제 네 개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얘가 두개 내놓고 얘가 두개 내놓음으로써 네 개를 쉐어하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블 본드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이제 밑에 예시를 가지고 C와 O가 결합을 할때 서로 이렇게 전자를 내놨는데 여섯 개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페어 하나당 선 하나로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선, 그러니까 삼중 결합, 트리플 본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자의 구조,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결합 화합물 안에 전자가 어떻게 이제 분포하면서 어떻게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분자를 이루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H2O 분자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H2O 분자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살펴보면 여기 이제 H가 있고 그죠? H 하나 있고 여기 H 하나 있고 여기 이제 O가 이렇게 있습니다. O가 이렇게 있으면은
H 최외각전자 하나, H 최외각전자 하나, 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옥텟 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최외각전자가 8개가 되는 걸 선호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수소는 1s 오비탈만 가지고 출발을 했으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최외각전자 2개인 경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서로서로 서로 다 해피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내놓으면 그죠? 요렇게 공유 요렇게 공유를 하면은 서로 하나씩 쉐어를 하면은 O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O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O 기준으로 봤을 때 8개가 만족이 되죠. 그 다음에 H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2개가 만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를 기준으로 봤을 때또 2개가 만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 전자쌍이 이제 2개고 서로서로 이제 모두가 everybody happy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이렇게 점두 개, 공유 전자쌍, 서로 쉐어되는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선으로 이렇게 바꿔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선으로 표현된 얘네들은 이제 그 뭐냐? 얘네들은 이제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유되지 않는 애들도 있죠. 원래 이제 O가 가지고 있던 애들, 원래 O가 6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이렇게 쉐어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 거 원래 갖고 있던 요 4개는 얘네들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그래서 쉐어 되는 애들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 다른 아톰이랑 다른 원자랑 쉐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잘 따라오고 있죠? 네,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혹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네, 뭐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뭐 채팅으로나 아니면은 잠깐 손을 들고 마이크를 켜고 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 사실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루이스 전자장식을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그냥 이제 명확하게 그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자 NaCl이 형성될 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유되는 게 아니라 아예 얘를 얘한테 줘버리는 거죠. 얘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Cl은 원래 주변에 7개 있었는데 이제 8개가 되면서 1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Na는 하나 줘버렸으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Br의 형성. KBr 같은 경우에는 K가 이제 Br한테 전자 하나를 줘서 K 플러스가 되고 Br 마이너스가 돼서 서로 이렇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결합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R2Br 같은 경우에도 SR이 이제 전자, Br이 두개 있으니까 SR이 전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Br에 이제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면은 네. SR2 플러스가 되고 Br은 주변에 전자 8개를 가지면서 스테이블해지고 안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가가 두개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 전하 균형도 맞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임의의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임의의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우리가 8전자 규칙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화합물들의 루이스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루이스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임의의 분자가 왔을 때 이제 그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이제 딱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임의의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주어진 화합물 내에 공유결합이 몇 개 필요하냐? 먼저, 그건 먼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그럼 그걸 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화합물 내에 결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D 빼기 S 나누기 2로 나타내지. 자, 여기에서 D는 demand. demand는 뭐죠? demand는 여러분들 수요죠, 그죠? 수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원자들이 몇 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결합에 참여한 원자들이 8전자 규칙에 근거해서 이제 요구하는 전자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 수를 N이라고 하면은 거기 곱하기 8이 되겠죠, 그죠? 그만큼의 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supply, supply는 전자의 공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sum of, 그 뭐냐. 최외각 전자 개수를 전부 다 이제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이제 supply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봅시다. C2H4의 경우, 자, C2H4의 경우에는 자, supply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C2개, H가 4개. 자,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최외각 전자를 다 썸을 하면은, 다 더하면은, 얘 최외각 전자 4개, 얘 최외각 전자 4개, 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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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즉, 다 더하면은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12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걸 생각하면은, 필요한 전자를 생각해보면 얘는 8개 필요하고, 얘 8개 필요하고, 얘 2개. 오늘따라 글씨가 왜 오랜만에 아이패드에 썼던 글씨가. 필요한 거를 생각하면 필요한 거는 8개, 8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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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왜 동그래졌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걸 다 더하면은 2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이제 모두가 다 스테이블해지려면은. 그런데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원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12개밖에 안 된다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쉐어를 한다는. 쉐어. 쉐어를 하면은 한 개를 쉐어하면은 이제 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의 수는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거 빼기 가진 거 나누기 2 하면 6개의 결합이 필요하다. 6개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전기 음성도가 더 낮은 원자가 가운데에 위치한다. 보통 이제 카본이,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낮은 애들. 일단 카본을 보통 중간에 그리면 됩니다. 카본을 이제 중간에 놓고요. 그럼 일단 얘네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은 연결이 돼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뭐 분자가 아니니까.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얘는 그냥 혼자 어디 딸랑 날아가겠죠, 그죠? 네. 일단은 이렇게 기본 이렇게 놓고 이제 일단은 다섯 개씩 그리고 이미 결합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네요. 근데 이제 결합 하나당 이렇게 전자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H는 전자 두 개, 해피하고 H 해피하고 H 해피하고 H는 해피한데, 자 C를 보면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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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C를 보면은 C 이렇게만 있으면 C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죠? 여섯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옥텟 룰을 만족하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다 결합을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 결합을 하나 더 그려주면은 결국에는 얘 주변에는 전자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C 좀 더 크게 그리면은
있으면은 얘 주변에는 전자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C도 스테이블해지고, 그다음 이쪽에 있는 C도 이렇게 요렇게 그리면은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도 8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요 가운데에서 4개를 쉐어하고 있으니까. 모자라지만 4개를 쉐어함으로써 이제 서로서로 다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D 빼기, demand 빼기, supply 나누기 2를 해서 몇 개가 공유되면 되느냐를 계산을 하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2의 경우에는 자, 생각을 해보면은 C는 원자 가전자가 4개, 그죠? O는 원자 가전자가 6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16개. 그런데 필요한 거는 888. 원자 3개니까 83, 24, 24개. 즉 결합의 개수는 24 빼기 16 나누기 2 하면은 4개의 결합. 즉 이제 8개 전자가 공유되어야 함. 8개 전자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8개 전자가 공유되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기본 골격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전기 음성도가 낮은 C를 일단 놓고요. 그죠? C를 놓고 양옆에 O를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으면은 일단 결합 두 개를 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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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만 되면은 가운데 카본은 전자 4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unhappy 하죠. unhappy. 그래서 그 결합이 4개 필요하니까 결합을 하나씩 더 부여해주면은 총 결합수는 4개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봤을 때도 8개, 이렇게 봤을 때도 8개, 이렇게 봤을 때도 8개. 그래서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2-의 경우에는 NO2-를 한번 봅시다. NO2-의 경우에는 자, supply,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N은 최외각 전자 5개를 가지고 있고 O는 최외각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5개 더하기 6개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총 18개의 전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은 여기 1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이 분자 안에는 최외각 전자가 토탈 18개 있는데 필요로 하는 거의 개수는 NO 원자 3개니까 24개 필요하고, 그래서 결합의 수를 구하면은 24 빼기 18 나누기 2 이퀄 3. 그죠? 네. 그래서 3개의 결합만이 이제 필요하다. 3개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골격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결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3개니까 결국에는 하나, 둘. 사실은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대칭이니까, 이제 대칭이니까 뭐 왼쪽에 두개 놓고 여기 하나를 놔둬 전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운데 N을 놓고 이제 양옆에 O를 놓고 이렇게 기본 골격을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결합을 부여하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결합을 주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그죠? 나머지 8전자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전자 두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이제 6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8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O, 땡땡, N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원래 지거 6개. 얘는 이제 그두 개를 쉐어하고 원래 자기 거 4개.
그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 원래 자 있고 두 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얘도 최애각전자 8개, 얘도 최애각전자 8개, 얘도 최애각전자 8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구조는 이렇게 O, 싱글, N, 더블, O.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O, 더블, 이렇게 돼 있는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거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8전자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8전자 규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원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론입니다. 보론. B는 특이하게 이제 B가 몇 번이죠? B는 5번입니다. B는 5번이고요. B는 그래서 이제 B의 전자 구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1s2, 2s2, 2p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그 요것들이 하이브리드가 돼서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제 세 개의 최애각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세 개의 최애각 전자가 다 페어만 이루면은 그러니까 최애각 전자가 여섯 개가 되면은 최애각 얘는 이제 최애각 전자가 여섯 개라도 안정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BF3 같은 경우에 BF3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규칙을 가지고 하면은 그냥 규칙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결합이 필요로 한대. 네 개의 결합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B를 놓고 주변에 F 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B는 사실 8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6개만 필요로 하는 게 6개만 있어도 안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구조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B는 6개가 있어도 안정해질 수 있다. 요거만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B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떻게 보면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전자 규칙이라고 하지만 얘는 이제 법칙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한 법칙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맞는데 사실 예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외가 상당히 많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기화학이나 조금 무기화학 쪽으로 가면은 8전자 규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트릭이고 여전히 쓸만하지만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절대 불변의 법칙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B는 6개가 있어도 안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덜 있어도 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럼 더 8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느냐? 사실상 이제 8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8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는 d오비탈을 가지는 원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거운 원자들, 조금 큰 원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원자 번호가 큰, 조금 원자 번호가 큰 그런 원자, 큰 경우에는 이제 8전자 규칙 이상, 그러니까 전자를, 최애각 전자를 8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시를 한번 보면요. 자, PCl5 분자. PCl5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P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있고, 주변에 Cl이 있습니다. Cl이 있는데, 자, P는 최애각 전자를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l은 최애각 전자 7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애각 전자 개수를 다 계산해 보면은 40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전자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P 8개, Cl 8개 따지면은 이제 48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의 개수가 4개. 어라?
근데 이제 가운데 P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나씩만 그려도 지금 뭐냐 8이 다섯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D 빼기 S 나누기 2 규칙에 잘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P 원자 같은 경우에는 P 원자 3주기에 속하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P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전자가 있어도, 10개 정도 전자가 있어도 안정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8개 혹은 or 10개 P는 를의 전자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하게 S 같은 경우에 3주기에 속한 S 같은 경우에는 8개도 가능하고 10개도 가능하고 12개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6 같은 경우에는 SF6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D-S 나누기 2를 하면은 결합이 필요한 공유 결합이 4개밖에 없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SF6 S 주변에 6개의 공유 결합을 가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 이제 NO랑 그 다음에 이제 NO2 분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짝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짝수계의 전자. 그런데 사실 이제 N이 들어갈 때 나이트로젠이 있는 경우는 N은 최외각 전자 5개잖아요. 그죠? 최외각 전자 5개라서 N이 들어갈 때에는 종종 전체 전자가 홀수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전자가 홀수계가 되면은, 그러면은, 혼자 노는 전자가, 네,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NO 분자를 한번 봅시다. 가장 간단한 NO 분자. NO 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N이 5개, O가 6개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11개고요. 그런데 필요한 전자는 16개입니다. 그죠? 얘도 8개 갖고 싶어 하고, 얘도 8개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빼면은 16 빼기 11 나누기 2 하면은 2.5가 되죠. 그러니까 2개 반의 결합을 가져야 돼요. 2개 반의 결합.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2개하고 반. 그죠? 결합 반. 이렇게 N,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사실상 결합 한 개가 되니까 반개의 결합은 전자 한 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뭐냐?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그리면은 그러면은 자, N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이제 5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두개 반이니까, 나이트로젠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옥시전이 이제, 세 개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나이트로젠이 세 개를 내놓고 옥시전이 두 개를 내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를 일단은 이제 그려보면은 나이트로젠이 두 개를 내놨으면은 그죠? 얘네들을 둘 하나 이렇게 남는 거고요. 옥시전이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내놨으면은 하나 둘세세 개가 남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홀수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존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대한 8전자 규칙을 맞추면서 또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전자를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가운데 넣으면은 전자 여기 이제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개, 2.5지만은 일단은 두 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개만 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트로젠이 두 개를 내놓고 O가 두 개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O는 두개 내놓고 나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게몇 개? 하나, 둘, 원래 전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 둘, 셋, 넷, 네, 여섯 개가 아니라 네 개를 갖고 있죠. 그죠? 네 개를 갖고 있고, 요렇게 되면은
최대한 8개에 맞춰서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두 개,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네 개가 일단, 얘는 두 개를 내놓고 하나, 둘, 세 개가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남고, 어쩔 수 없이 홀수기 때문에 팔은 만족시킬 수 없지만은, 일단 옥시즌이 먼저 이제 8개,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키고, any 이제 전자를 7개만 가지는 게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옥시전이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O에 최대한 먼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주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은 더 큰 O 원자에 먼저 이제 옥텟을 만족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남는 홀 전자는 이제 나이트로젠에 이제 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NO2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얘가 이제 다섯 개, 이번에는 이제 얘도 이제 여섯 개, 두 개, 열두 개, 그러니까 열일곱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필요한 거 따지면은 24개인데 그러면 필요한 결합수가 3.5개다. 3.5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5개의 결합은 그러니까 반개의 결합은 보통 이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3개까지만 이제 3개까지만 이렇게 씁니다. 3개까지만 쓰고 가운데 N을 넣고 전기 음성도가 낮은 N을 넣고 5 이렇게 쓰면은 3개까지만 씁니다. 어차피 대칭이니까 하나는 1개, 하나는 본드 2개. 그럼 일단 세 개의 결합을 우리가 어사인 했잖아요. 그죠? 세 개의 결합을 어사인을 했고 그러면은 최대한 먼저 O가 옥텟을 맞추도록 이쪽이 옥텟을 맞추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져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추면은 얘는 전자 8개 얘도 전자 8개 옥텟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은 놈부터 먼저 옥텟을 맞춰주고 나머지 N이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자 두 개가 있는 거고 전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남는 전자는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어사인 해주면은 얘 가운데 전기 음성도가 그래도 좀 약한 높은 N이 일곱 개의 전자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렇게 옥텟 규칙 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 가전자. 최대한 일반적인 원자들은 8개의 원자 가전자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규칙에 벗어나는 경우. 보론이나 포스페이트나 설퍼 같은 경우. 그러니까 P나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론은 6개를 가져도 안정할 수 있고 P나 S는 10개나 12개가 있어도 어느 정도 안정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라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전자 정, 홀수의 전자, 홀수계의 전자가 있을 때에는 일단 전기 음성도 큰 놈 먼저 최대한 옥텟을 맞춰주고 이제 전기 음성도가 약한 것이 이제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그거 뭐지? 여러분들이랑 그 상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뭐냐 네 지금 대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Q&A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Q&A 시간 그러니까 그 뭐냐 오피스 아워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가지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듣는 수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 다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온라인 오피스 아워. 지금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따지면은 이게 참 애매한데 수요일 2시?
근데 다른 수업인 이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오피스 아워를 언제 해야 되나? 참 애매하네. 제가 그러면은 오피스 아워를 할수 있는 시간을 한 3개 정도 올릴게요. 3개 정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투표를 네, 거기 이루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리에서 제가 조만간에 올릴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6시에 끝나면은 다음 수업이 없을 텐데 저도 집에 가야죠. 네, 저도 이제 6시 이후는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고 하여튼 제가 일단 시간 3개를 올려볼게요. 시간 3개를 올려보면은 그 최대한 일단 한번 맞춰봅시다. 최대한 한번 맞춰보고 3개 내지 4개 정도 올려볼 테니까 네. 최대한 시간을 한번 맞춰봅시다. 네. 참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그렇고요. 혹시 뭐 오늘 한 내용